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낮은 가격에 매각될 경우 분양가가 14%가량 하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장은 부실 정리를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